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충북 충주시 앙성면 모점리에 위치한 멋진 모점 저수지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1년 4계절 멋진 풍광의 배산임수 명당통입니다. 총면적은 4,303평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보고 계시는 이 부분입니다. 이 토지가 오늘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한눈에 바라봐도 마음이 탁 트이고요. 아주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1년 4계절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달빛에 보면은 아주 더 아름답고 멋있답니다. 이 부동산은 좌우측으로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앞에는 탁 트인 멋진 모점 저수지가 있습니다. 1년 4계절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이 토지가 2차선 도로하고 바로 접해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적도 경계선의 모습인데요. 빨갛게 깜빡이는 이 부분입니다. 토지 모양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2차선 도로와 이큰 4,000평이 되는 큰 토지가 바로 접해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 지역은 농림지역과 보전지역으로 혼재되어 있는데요.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 되겠습니다. 총 토지 면적 4,303평의 지역별 분석해 놔입니다. 농림지역이 4,195평 98%고요. 보전관리지역이 107평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말씀대로 이큰 멋진 부동산 토지가요, 2차선 도로하고 바로 접해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큰 면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2차선 도로하고 접해 있어야만 어떤 개발량이 하는데 인허가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4,000평이 넘는 토지가 바로 2차선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아주 토지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상공에서 토지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부동산으로부터 서울까지는 수영차로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고요. 감곡 IC와 여주 IC까지도 수영차로 약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양환 교통망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서울까지 1시간 정도면은 뭐 이제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머리도 식힐 겸 이렇게 들로 산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요거는 저 다이소를 재배하기 위한 것보다 뭐 약간 여러 가지 다용도실로 사용하시려고 한 거죠? 네, 여기에서 예. 바이솔 갖고 작품도 같이 하고 아, 동호인들끼리. 동호인 되시는 분도 오셔서, 네, 그래도 다이도 있고, 이제 그렇구나. 네. 다이솔 재배하는 거 교육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나? 그리고 예. 뭐또 차를 만든다거나, 아, 예, 지인들끼리 그런 동호회, 그런 이렇게.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딱 그렇게 하겠고, 아니, 딱 분위기를 네. 맞춰 놓으셨네. 그런데 사모님 있잖아요. 네. 여기 그 저수지 앞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토지를 참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는데, 네. 바이솔 뭐 체험장도 체험장이지만, 요 부동산 위치가 제가 보기에 앞에 좌우측으로 이렇게 산이 있고, 앞에 아주 아기자기하게 아담한 이렇게 저수지가 있는데,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북향입니다. 북향? 네. 저수지 쪽이 북향이네? 네. 그럼 일반적으로 북향하면은 사람들이 저가 생각하는데, 네, 그거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고요. 예. 예, 풍수구운이라고 예. 유튜브에 치시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풍수구운이 뭔가요? 풍수구운에 보면 예. 지금부터 이제 한 20년간이 구운에 들어가는데요. 그거는 아하. 뒤에 남쪽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는데 배산인수인데? 땅보다 물이 낮은 쪽에 있어야 그게 이제 구운에 합당한 거예요. 근데 이 땅이 거기에 정말 합당한 땅이기 때문에, 예, 요소를 이게, 다 갖췄네, 그러면? 네네. 그게 앞으로 한
몇십 년은 이게 예. 왕지입니다. 아, 이거보다 더 좋은 땅 그래, 이 명당 없습니다. 더네, 그러면? 네네. 제가 공부하기에는 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저도 네. 오늘 한습 그래서, 배웠습니다. 예. 만약 그게 좀 의심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예. 유튜브에 풍수구운하고 치시면 정보를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네. 풍수구운 한번 유튜브 네네. 쳐보고, 오늘 또 모르는 그런 정보를 또 배웠네요. 네. 예. 근데 많이 하시네. 아, 공부를 많이 하셨네. 근데 제가 보기에 풍수구운도 구운이지만, 제가 여기 부산 딱 서보니까, 오늘 날이 흐렸잖아요. 비가 오고. 근데 이렇게 멋진데, 이게 날이 맑고 차가우면 더 멋있을 것 같아. 그죠? 뭐, 날씨에 상관없이. 그러네,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네. 너무 참 위치가 좋고, 면적도 이렇게 저수지를 내려다보는 면적 4,000평이니까 작은 통수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기 다 들어와 있고요. 예, 아, 참 위치가 좋고. 자, 지금까지 이제, 본 토지 소유주분의 상세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그 풍수구운에 아주 합당한 그런 조건을 만족한 아주 보기 드문 아주 귀한 배산임수 명당터에 해당되는 부동산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한눈에 바라봐도 마음이 평온해지고 편안해지고 그야말로 양쪽에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앞에 배산임수 그야말로 아주 멋진 풍광의 배산임수 명당터임을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모점리에 위치한 1년 4계절 멋진 풍광의 배산임수 명당터 총토지 면적 4,303평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